룰루랄라. 오늘은 집에서 맛있는 바비큐를 해먹는 날. 민호야, 너 빨리 백열대에 가서 바닥에 떨어진 나뭇잎도 줍고 깨끗하게 청소 좀 해. 아우, 귀찮아. 왜 내가 해야 돼? 누나가 해. 누나는 지금 다른 심부름 해야 돼. 엄마가 야채를 씻으라고 하셨어. 뭐야, 야채 씻는 건 금방 하는 거잖아. 백열대 치우는 건 오래 걸린단 말이야. 내가 야채 씻을래 그럼. 민호야, 엄마가 네가 할 일은 백열대 치우는 거라고 하셨어. 봐봐, 엄마는 지금 음식 준비하고 계시지. 아빠는 고기 구울 불을 준비하고 계시지. 그리고 나는 야채를 씻으면서 정리하려면 칼을 써야 되는데. 너 칼 쓸 줄 알아, 나처럼? 그게 나 칼 못 써. 칼 쓰는 거 무서워. 그래,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맞게 엄마가 심부름을 시킨 거야. 이제 알겠어? 아, 그런 거야? 그리고 민호야, 너 엄청 팔림 세잖아. 백열대 정리하면서 의자랑 테이블도 옮겨야 되는데 너의 힘을 보여줘. 그리고 나처럼 연약한 여자애는 그런 거 못하는 거거든. 왜? 누나가 무슨 연약한 여자야. 누나 밖에서 벌레도 막 때려잡잖아. 근데 내가 힘 센 건 맞지? 하하, 그럼 스트롱가의 민호가 한번 실력을 보여줘야겠군. 하하하.